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송영길 대표 사모님, 남영신 여자. 네. 남편이 백은종 대표님은 또 워낙 존경하시고 또 구속되기 직전에 가장 많이 찾아뵙던 분이 우리 백은종 대표님이시라 남편 구치소 면회 갔다가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예. 그 독방이지만 조그만 그 창문에 햇빛이 들면 그 햇빛을 하루 종일 쫓아서 예, 다니시고 뭐 푸샵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체력은 안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시종일관 연동형으로 요번에 하셔야 된다고 그랬고 군부독재 시절에 하나회가 정말 나라를 다 주락펴락한 그 핵심이어서 하나회를 해체했듯이 지금 우리나라를 가장 망치고 있는 것이 정치검찰이기 때문에 정치검찰 해체당을 만들어라 라고 옥중 메시지를 주셔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송영길 대표 사모님, 남영신 여자. 네. 남편이 백은종 대표님은 또 워낙 존경하시고 또 구속되기 직전에 가장 많이 찾아뵙던 분이 우리 백은종 대표님이시라 제가 그동안 우리 창당 준비 과정이 어땠는지 대표님에게 말씀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오늘 찾아뵈려고 남편 구치소 면회 갔다가 시간이 약간 어중찐 거예요. 집에 들렸다가 오자니 좀 늦을 것 같고 그래서 곧장 여기 왔더니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예. 네, 남편은 한 시간씩 그 운동 시간이 아침에 재소자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동안 햇빛을 많이 못 받고 또 흐린 날 이런 때는 그래서 그 독방이지만 조그만 그 창문에 햇빛이 들면 그 햇빛을 하루 종일 쫓아서 예, 다니시고 뭐 푸샵도 열심히 하시고 스쿼시도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잘 네, 열심히 체력은 안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 구속되기 전부터 그 연동형은 우리 당 그 민주당 당론이었고 국민들에게 당신도 당대표 때 약속을 했고 대선 때도 약속을 했고 우리가 지난번 정권 창출에 실패했던 것은 민주당 단독으로만 해서는 정권을 잡을 수 없고 반드시 연대하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 그 정의당으로부터 연대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0.73% 근소한 차이 패배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님이 한 2.53%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정의당과 연대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근데 그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큰 주된 원인은 남편은 우리가 연동형을 약속해 놓고서 심상정 대표가 정말 민주당 이중대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연동형을 만들고자 무던히 애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연동형을 합의를 해놓고서 우리 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님이나 정의당 그 지지자분들께서 엄청 그 분노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남편이 선대본부장으로서 그 심상정 후보님과 꾸준히 연대를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다음번 정권 창출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야권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공조의 시스템을 선거 과정 속에서 만들어 가야만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나 대표님이 대선 때도 그랬고 대표 되셔도 연동형을 계속 약속을 하셨어요. 당원 투표까지 하시고 그래서 연동형으로 현행법이 연동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동형으로 반드시 가서 저 윤석열 탄핵을 시키고 퇴진을 앞당기고 하려면 우리가 200석의 국회의원 의석 확보돼야 되는데 민주당 단독으로는 200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야권과 연대해서
연동형으로 가면 우리가 이후에 윤석열 퇴진에 함께 그 힘을 모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남편은 시종일관 연동형으로 요번에 하셔야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독자적으로 당을 만드시려고 꾸준히 애를 써 오시다가 구속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구속된 후에도 민주당에서 이제 병립형으로 가자는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이재명 대표께서는 대통령 후보로서 지난번 대선을 경험하신 분이고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권을 우리 진영에서 창출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뭐라고 반대를 하더라도 결국은 연동형으로 하실 거다.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당을 꾸준히 창당 준비해서 꼭 만들어라. 그리고 이 시기 중요한 것은 남편이 구속되기도 했지만 이번 구속은 정말 판사께서 1차에 구속영장 발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변호인단이 배제된 채로 추가 자료 검사에게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냥 구속영장을 발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검찰, 소수의 정치검찰이 재판부를 움직이고 요새는 언론을 또 움직이고 검찰의 캐비넷으로 전 사회를 지금 지배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검찰 해체, 마치 군부독재 시절에 하나회가 정말 나라를 다 쥐락펴락 한 그 핵심이어서 하나회를 해체했듯이 지금 우리나라를 가장 망치고 있는 것이 정치검찰이기 때문에 정치검찰 해체가 되지 않고서는 윤석열 퇴진도 힘들고 윤석열 퇴진 후에도 그런 것들이 정말 완벽하게 해체돼서 제대로 된 검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남편의 주된 생각이었고, 그래서 정치검찰 검찰 해체당을 만들어라 라고 옥중 메시지를 주셔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